2016 동계방학 선문대학교 해외봉사단은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으로 캄보디아 크라체 지역의 카우크랭 섬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번 봉사단의 구성은 글로벌 이노베이터 팀 인솔진 3명과 학생 13명, 국제의료봉사팀 인솔진 2명과 학생 13명으로 총 31명의 봉사단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2월 17일 오후 8시 인천공항에서 출발. 5시간 비행 끝에 12월 18일 새벽 1시에 캄보디아 시엠립 도착. 시엠립에서 하루를 지낸 뒤 우리들은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크라체 지역에 도착했다. 크라체 지역은 시엠립에서 동남 방면 200km 떨어진 곳이다. 도착한 뒤 봉사단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봉사활동에 대한 전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밤은 왠지 봉사에 대한 설레는 마음 때문에 긴 밤을 지새우지 않을까 싶다. 12월 19일 우리들은 봉사 지역인 카우크랭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로 이동 후 선착장에 도착했다. 메콩강에 위치한 카우크랭 섬은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간다. 여의도만한 크기의 섬으로 약 2,7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들에게 식수는 지와수와 빗물이고 의료시설조차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섬 주민들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짐과 함께 소 달구지를 타고 20분가량 이동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리는 소 달구지 덕분에 엉덩이가 얼얼해질 때쯤 봉사 지역인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식에서 각 기관들의 내빈 소개 후 각 봉사단들은 첫 교육 봉사에 들어갔다. 12월 19일, 글로벌 이노베이터 팀이 캄보디아 중학생들에게 가르쳐진 교육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과학 상자 체험을 통해 공구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이후 봉사단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도면을 보고 비행기 또는 자동차 같은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과학상자 체험은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로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미래의 꿈나무 과학자로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국제의료봉사팀의 교육봉사는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었고 카우크랭 섬 학생들의 위생교육과 미술교육을 맡았다. 위생교육은 손씻기 교육과 양치교육으로 나뉘었다. 생각보다 카우크랭 섬 학생들의 구강상태는 꽤 심각했다. 의료봉사팀은 먼저 차근차근 칫솔질하는 방법, 손을 씻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교육했다. 처음 배워본 양치질이라서 그런지 어색해했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구강 건강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미술 교육은 비눗방울 놀이 등 좀처럼 미술을 접할 수 없는 섬 아이들에게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맑은 하늘 아래 해맑은 미술을 띠며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봉사단들 또한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새로운 환경에 와서 많이 힘들고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더워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공사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보람찼고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교육공사를 마친 국제의료봉사팀은 현지 병원을 견학했다. 현지 병원의 시설은 생각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다친 환자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현장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응급실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소 선생님도 만나뵙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진료 보시는 것도 같이 지켜보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병원에 가서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그런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해 본 것 같아요. 22일 교육 봉사 마지막 날. 국제의료 봉사팀이 학생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예쁘게 종이 비행기를 접고 꾸며서 소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대회였다. 헤어진다는 아쉬움을 이 이벤트를 통해 조금 달래고자 했다.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며 끝나려는 순간 한 학생이 캄보디아의 대중가요를 불러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봉사 단원들에게 잊지 못할 교육봉사로 남겨질 것이다.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날씨도 정말 더워요. 근데 저희가 수업할 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그게 너무 기쁘고 정말 눈을 보면 순수함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교육봉사를 마친 글로벌 이노베이터 팀. 어딘가 모르게 바빠 보이는데 섬 주민들에게 불편했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봉사를 했다. 섬 이곳저곳을 돌며 어떤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꼼꼼히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부품들과 공구를 구하기 위해 내륙으로 시장 조사를 나갔다. 그 저희가 그 글로벌 이노베이터 수업을 들으면서 팀원들끼리 그 캄보디아 현장지를 같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현지인들이 빨래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의논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5일 이내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적 마인드의 특성을 살려 꼼꼼히 체크해 나가는 우리 글로벌 이노베이터 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을 물어보니까 교내가 어두운 점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솔라 패널과 태양 배터리를 이용해서 교내 전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힘든 손빨래를 대신해주는 자전거 세트. 어두운 교실을 밝힐 수 있는 솔라 패널을 이용한 전등. 재미있게 페트병을 수집하기 위한 농구 골대 페트병 수집통. 화재 걱정 없이 태울 수 있는 소각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섯 개의 제품을 각각 다섯 팀으로 구성해 작업에 몰두했다. 저희는 캄보디아 주민들이 밑에 쓰레기가 널브러진 것을 보고 플라스틱이 되게 안 좋은데 그걸 태우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니까 저희는 그걸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회의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고 부품을 구해 작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봉사 단원들의 열정은 결국 빛을 발휘해 제품을 완성했다. 작업이 끝난 팀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른 팀의 작업을 도와 수월하게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성황리에 적정 기술 봉사를 끝낸 글로벌 이노베이터 팀. 힘든 만큼 보람도 컸던 봉사로 기억될 것이다. 정말 오늘 군대에 있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제 몸이 콘크리트와 한 몸이 되어서 제 몸도 콘크리트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소방로를 만듦으로써 이쪽 학교와 절의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보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국제의료봉사는 카우크랭 서만에 있는 보건소에서 진행되었다. 구강위생 불량 및 영양 결핍 등을 앓고 있는 카우크랭 섬 주민들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 선문대와 애원복지재단의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의 지원을 시작으로 우리 학교 국제의료봉사단의 해외의료봉사와 시기적절히 완공되었다. 12월 23일 의료봉사 첫날. 의료봉사에는 한국의 청심국제병원, 인미치과, 일본의 일신병원, 캄보디아의 국립대학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함께했다.
간단한 약이지만 처방받을 방법이 없어 끝내 참다가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내과와 구강 관련 환자들의 인원수가 많았다. 보건소를 찾은 환자들의 수는 수백여 명에 달했고 연령대 또한 다양했다. 目的というのは健康診断というのはハムジア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健康診断テクニックを進んだ健康チェックをしながら問題があるその慢性疾患または生活習慣病そしてあとは甲状腺を見出しながらその中でプロの仕方を考えていこうと年間を目指すまあそういうわけで7年間今回で続けている以上です。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의료봉사 둘째 날. 봉사단원들은 무더운 날씨도 잊은 채 어제보다는 많이 익숙해진 손길로 환자들을 대하는 성장한 자신도 볼 수 있었다. 국제의료봉사 특성상 모든 팀원들이 전공과 연계된 의료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봉사를 이어나갔다. 매년 동안 캄보디아 왔었었는데요. 지난번이랑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혹시 안 좋으신 분도 많고 소환돼도 연구치 뽑는 환자도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오늘은 캄보디아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봉사가 끝난 후 보건소의 완공식이 진행되었다. 완공식에는 캄보디아 내빈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주민들은 전통 공연으로 캄보디아의 문화를, 우리 봉사단들은 케이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달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모든 봉사활동의 일정이 끝나고 나니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이 컸다. 서로 다른 전공을 배우며 나이와 생김새 모두 달랐지만 봉사를 한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뭉쳤던 봉사단들. 약 3,500km 떨어진 타지에 와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같이 하는 동료 단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고 멋진 경험을 했고 앞으로 더 활짝 필 모두에게 이번 경험이 양분이 되어 더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본다.